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액 대출에 대하여 알려드릴 건데요. 그간 대출을 받으려는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 고민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제가 오늘 소액도 가능한 공식 등록업체를 알아왔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공식업체도 공개할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은 소액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란 본인의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이용해 현금화시키는 방법인데요.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 잘 알아보고 이용해야 안전하게 현금 마련하고 수수료 부분에서 손해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되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받으면 결제가 끝나는 방식이라 이용이 간편하고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신용도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최대 한도에 맞게 누구나 이용 가능한 아주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란 본인 명의 휴대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현금 마련이 가능해서 편리한데요. 편리한 만큼 불법 업체들로 인한 사기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만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잘 모르신다면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보고 이용해본 업체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시면 업체 주소를 남겨두었으니 업체에 문의를 하시면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릴 거예요. 처음이시거나 모르시는 분들도 전문 상담사분들이 1대1로 응대해드리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정보 가져오겠습니다. 안전한 금융생활 되세요.